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출발 증시현황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요. 하창봉 대표 모시고 시장 출발 전에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이 이제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의외의 또 일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저기 그 밀려 내려간 그런 부분이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제 하루 쉬는 동안 일본 정시는 좀 하락을 했고 중국 정시는 2% 이상 좀 급등 마감했고 미국 정시도 보면 금요일과 월요일 정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또 어제 같은 경우 금요일은 이제 다우가 조금 강했었고 어제 밤새 갔던 나스닥이 이제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아마 이번 주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워낙 이제 지난주 후반에 정시가 우리는 한국 정시가 조금 약간 차익매물 나왔고 또 주말에 워낙 이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다 보니까 이번 주 장이 좀 어디로 갈지 좀 궁금한데 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약간 분석을 벗어난 상당히 이례적인 장이 유동성 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과연 지금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는 큰 호재는 뭔가 뭐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유동성을 늘리는 표현을 밖에 설명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고객 예탁금이 50조가 넘죠. 외국인들은 사실 지금 보니까 8월 달 제가 중간 집계 해봤더니 벌써 8월 지금 중순인데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은 1조 2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장은 아니고 우리는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동학개미 그리고 미국은 로빈훗의 가치가 엄청 올랐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 개인 투자가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나 볼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조금 오류가 있어요. 사망자 비율이 감소한다는 걸 호재로 잡은 거는 사실 적을 게 없다 보니까 적었는데 이거는 데이터의 오류가 뭐냐면은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사망자 비율은 확진자 수 대비 분모를 확진자 수를 잡고 분자를 사망자 수로 잡으니까 당연히 전체 비율은 떨어지겠죠. 네, 좀 이제 확진과 사망과의 그 관계에는 타임렉이 있어요. 네. 차가 있어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너무 빨리 급증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분모가 커져버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사망률이 낮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랬을 때 호재로 적었습니다만은 사실은 확진자 수가 5천만 명이 넘는 거는 악재입니다. 네.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백신 개발은 참 러시아가 좀 웃기는군요. 오늘 보니까 기사를 하나 봤는데 등록하고 나서 임상을 하겠답니다. 저는 바이오주를 많이 좀 가끔 보긴 합니다만 임상 상상 없이 먼저 등록해놓고 임상 3상을 하는 거는 좀 희한한 게인데 일단 백신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이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나스닥이 여전히 또 신고가라는 점 그리고 중국 증시도 어제 이제 7천억 위안을 다시 풀었는데 이러한 점이 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은 호재 요인으로 잡아본 거는 뭐 몇 가지 적었습니다만은 유동성이 가장 결정적 호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호재들만 사실 반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라는 걸 가장 크게 반영해서 분석이 사실상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악재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신경에 쓰이는 부분인데 어떤 것들인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원래 주식이 10가지의 호악재를 있을 거 보면 항상 7개 이상의 악재가 있고 3개 이하의 호재가 있는데 그 세 개의 호재가 악재를 둔갑하는 게 정시죠. 항상 보면 주식은 악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많은 것들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다시 증가하는 부분,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지금 유럽 쪽에서 다시 주말 이슈들을 보면 풀었던 빗장을 다시 잠그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유럽 쪽에서는 경제활동을 열어놨더니 다시 또 확진자 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뭐 이동을 좀 제한하는 흐름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초중생 방학이죠. 네. 방학인데 이제 온라인부터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아마 어렵죠. 서울로 치면은 저쪽 강북, 성북 쪽하고 몇 군데는 바로 계약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은 뭐 주말에 아시겠지만은 지난 금요일 날 일정 자체는 일단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두고 의견은 좀 많아요. 이게 잘 안 돼서 연기한 건지 아니면은 또 여전히 이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기타 품목을 추구 확대를 안해서 연기를 한 건지 언제 다시 또 온라인으로 할지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무조건 악재라 보긴 좀 그런데 어쨌든 미중 무역 문제가 호재는 아니니까 여기 좀 적어놨고요. 부양채 이건 노이즈는 요새 지금 한 2, 3주 동안 계속 나옵니다. 민주당, 공화당 이 부분이 이제 5차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늘어지는 부분이 정시에는 조금 부담이지 않나 볼 수 있고 가장 이제 우리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려운 부분 제가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더니 2,400포인트가
포워드 EPS PR 기준으로 보면 13배입니다. 13배. 예. 그 13배 이 어느 정도 숫자냐면 뭐 수치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2000포인트 간 적이 딱 있습니다. 2007년이요. 거의 뭐 그러니까 13년 전에 그때가 12.98인가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른 장의 특징. 그때는 2007년도는 뭐 차이나 열풍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지금은 어떤 열풍을 말하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계속적으로 나올 이슈다. 그리고 이제 PE 수준은 우리나라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네. 13배 정도를 기록했던 것이 더 저기 그 장기적으로 맞고 근데 이제 그 단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본다면 10배. 네, 10배, 네. 11배 정도. 네, 그걸 이제 유지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요, 뭐 저기 하지만 시장은 바뀌는 거니까 네. 기간을 잘라서 한 10년 정도를 본다면은 좀 많이 올라오게 됐어요. 맞습니다. 예. 펀드멘탈 측면에서 예. 비싼 건 사실 그렇다고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이제 그 주말 지나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다시 코로나.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네. 세 자릿수로 늘어나는 네. 이게 가장 큰 이제 부담요인이 되겠죠, 주초에. 아, 8월 13일이었죠. 이제 다시 매트도 뭐 기간은 체크를 안 했습니다만 100명대로 넘어갔었고 최근 이제 물론 뭐 언론에서는 자꾸 교회발 물론 교회발 학교 서울과 경기권이 많은데 최근 4일 동안에 단순 합치를 보면 그 600명이 육박을 합니다. 이건 어제 이제 8월 17일 날 데이터 영시 기준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다시 이제 100명대를 넘어간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빗장을 풀었고 실적 시즌이 끝날 점에 실적 시즌 반기는 거의 끝났죠. 지난주 금요일 그쯤을 해서 뭐 일부 기업 남아 있습니다만은 시장에 대해서 사실 어떤 호의적 점수를 줬냐면은 이 확진자 수와 별개로 시장은 오히려 이제 언택트제에 대한 차익 매도의 기회를 그리고 컨택트 관련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준 게 지난주 장이었거든요. 뭐 여행주라든지 내수주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 핫 이슈였는데 과연 그 실적을 마감하고 나서 나온 이 확진자 수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내려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지 않나 볼 수 있고 우리도 우리입니다만은 사실 이 미국 데이터 국가들 보면 미국은 벌써 500만 명이죠. 예, 미국은 500만 명이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뭐 브라질, 인도, 러시아 계속 좀 증가하는 뭐 이거는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미국도 여전히 다시 4만 명 정도가 계속 많다는 거. 마인드가 틀려요. 그 친구들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인드가 틀리고 외신 뉴스를 보면 왜 우리 보고 마스크를 썼냐고 대모하고 그렇습니다. 아메리카는 조금 우리랑 사고가 다르니까 그 부분은 참조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안 좋게 본 거는 제일 먼저 경제 활동을 재개한 게 유럽이었는데 네. 유럽이 지금 보면 다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에 이제 뭐 지난 이게 8월 17일 기준인데요. 한 500명 이상 증가하면서 다시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쪽으로 다시 확진자 수가 조금 증가하는 부분은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가하는 부분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라 두 가지 정도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안 볼 건 아닙니다만 계속 좀 체크를 하는데 일단 유럽 쪽이 다시 많이 왜냐하면 유럽이 우리 증시가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경제활동 재개를 나름 풀을 때는 푸른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속도에서 만약에 뭐 경제활동 봉쇄 이야기 계속 나온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 보겠습니다.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친구 여동생이 이제 그 음악하는 사람인데 네. 이제 이탈리아에 지금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못 나간대요. 네. 집 밖에 자체를 좀 못 나간다는 거야. 그 정도로 또 꽉 묶어놓은. 지금 어제 그제 저기 한번 통화로 좀 물어봤거든.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집 밖을 자체를 못 나간대. 그러니까 전부 다들 이제 그 이 코로나 블루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울증이 심리적으로 오고. 굉장히 네. 유출이 되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나 뭐 발표된 지표들 이런 것들도 눈여겨볼 만한 게 있죠. 네, 제가 요일별로 좀 정리를 했는데 네. 필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니까 어제 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어제 일본이 최근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는 네. 모습인데 예. 거의 침몰했습니다. 성장률이 연율 28%고요. 어제 발표치입니다. 어제 27.8%가 나왔고 분기 7.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분기가 7.6%였는데 거의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죠. 보통 이러면 이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제 일본 증시는 이 부진한 GDP 때문에
어제 중국 증시 대비 상당히 급락했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세종대학의 그 호사카 유지라고 하는 그, 네. 그 교수분이 계신데 네. 일본 전문가거든요. 뭐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전문가겠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8월 25일 날 아베가 스스로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왜 25일이죠? 그날 되면 그 최장 총리 기록을 경신하는 날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계속 아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문불출하고 있던 걸 알고 있어요. 뭐 저기 그 검사도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정책 실패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건강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다. 아, 지금 깔고 있다고. 네, 지금 밑자락 깔고 있다고 이제 그 양반이 제 얘기는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셨다고. 그 양반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교적 그 사이에 잘 맞춰왔어요. 일주일 남았네요. 네, 뭐 과연 이제 또 일본의 어떤 그런 정치적 이슈라든지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또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핫했던 거는 테슬라 모터스가 어제 1,840달러로 급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이제 국내 관련주 중에서 2차 전지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테슬라 모터스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조금 전에 우리 키움증권 리서치에도 하셨겠지만은 3분기 실적과 9월에 예상되는 배터리 데이에서 게임 체인지를 발표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대감이 테슬라를 다시 사상 최고가로 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엔비디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되는데 어제 밤새 주가가 5% 이상 급등을 했어요. 거의 7% 올랐어요. 네, 엔비디아는 우리가 보통 게임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대표적인 컴퓨터 그래픽 회사인데 데이터 센터 수요는 앞으로 좀 좋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거의 비슷한 컨셉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 대신 게임 쪽 GPU라고 이야기하죠. 게임 쪽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근 급등세는 상당히 고무적일 부분이고 아까 저도 이야기도 좀 할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오늘부터 전당대회인데요. 네. 일주일 동안 뭐 브라보 오바마 전 대통령도 찬조 연설을 하고 하는데 아까 우리 앵커님 잠깐 제가 오기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지지율이 한 달 만에 좁혀져 버렸습니다. 지금 당선 가능성이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다. 네, 지금 물론 조사 기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좀 체크를 해봤더니 전국으로 4% 포인트로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6월 달 집계할 때는 14% 포인트,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0% 포인트 차로 격차를 좁혔고 더 재미난 거는 물론 당사자들은 침이 꼴꼴꼴 마르겠지만은 경합지역. 경합 지역은 거의 한 자릿수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격차가 좁혔는지를 봤더니 35세에서 64세 즉 남성 그리고 당이 없는 무당파 이 남자면서 당이 없는 무당파 지지자들의 지금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저 부통령 후보 네. 카멜라 해리스가 저기 그 지명됐을 때 이게 흑백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덥석 받아물은 게 아니냐 이런 저기 그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마 뭐 부양책 이슈라든지 복합적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저기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민심을 요동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 진행되고 이제 미국은 본격적인 대선 랠리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 참조해 주실 것 같고 오늘 장에 가장 좋은 힘을 줄 수 있는 거는 어제 중국이 MLF를 통해서 7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120조 정도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상해 증시가 2% 이상 급등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좀 보고요. 다음 요일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미토젠이라는 새로운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 이 회사 모회사는 미토온입니다. 근데 항상 게임주들이 지난주에 호실적 발표하고 약간 차익매물 나왔다는 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은 뭐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유통업체 타겟과 아마 엔비디아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19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 혹시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에 찔끔 돈 들어옵니다. 보통주 우선주 전부 다 354원씩 분기 배당금 들어오고요. 갑자기 제가 현대차를 왜 적어놨냐면 뭐 물론 차는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디젤 SUV는 어지간하면 디젤 타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현대차가 GV80을 출시할 때 항상 보면 휘발유를 먼저 내고요. 그 다음에 디젤을 넣습니다. 그래서 GV80 이제 제네시스급 SUV가 상당히 히트를 쳤는데 물론 이제 초반에 나왔던 거는 휘발유고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디젤차가 조금 늦게 나왔는데 지금 출시 예정일은 수요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GV80 디젤을 기다리시던 분은 개인적으로 이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현대차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긍정 영향을 미치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은 뭐 SUV가 나오면 거의 불패예요.
네. 펠리세이드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그 이제 우리 트렌드 자체가 많이 바뀐 것도 좀 착용을 하는 것 같고, 목요일은 한번 주간 실업 수당 신청고서 다시 체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아직 100만 건 전후면 상당히 좀 높은 수치인데, 보통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20만 건 전후가 네.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왜 96만 3천 건을, 이게 이제 지난주 발표됐는데 주간이니까 이게 제가 정확히 기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 밑으로 떨어졌던 수치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주간 기준으로 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다시 100만 건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계속 그 밑으로 있는지도 좀 중요하지 않나 볼 수 있겠고, 중국은 이건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이 최근 두 달 동안에 아까 LPR이라든지 MLF 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85%.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작용하는 것이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뭐 동결한 수준이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자금을 풀어가는 흐름이고, 대부분 해온 그 전문가분들이 FOMC 회의력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냥 FOMC 회의에 대해서는 파워를 믿습니다. 2022년까지입니까? 1년까지입니까?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은 네, 가장 중요한 게 네,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수출이 잘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일까지의 이제 결과 네, 발표가 되니까요.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